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폭행 1번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 취소되기 때문에 폭행죄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 안 되죠? 자격 취소 오늘 오전에도 했는데 옛날에 부양정의 이렇게 했었는데 부양지역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양도되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이 법에 의한 징역형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폐기한 게 아니라 자격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반납하는 것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취소 세 개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돼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4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4번 반납을 분실해서 반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유서 제출도 안 하고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이 답인데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 2번인데 그래서 제가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인데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내용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게 계약서 필요지급기재사항입니다. 답 그래서 2번이죠.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은 계약서에 안 적혀져 있다고요. 물론 5년 보존해야 됩니다만은 5번이 뭐예요? 5번이 그 밖의 약정상이죠.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중개했다면 과다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 받아도 된다. 그러나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업자,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다면 받아도 된다. 그래서 무효라고 해서 1번 틀렸고요. 16번 보증설정금액은 법인은 2억 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X고요. 그 다음에 3번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을 한 공탁금은 교육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 11번은 중개업과 관련된 공탁금이고요. 12번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금 모두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 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위에 해당된다. 좀 아까도 동업 하면 또 처벌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동업 형식으로 하면 동업 형식으로만 하고 실제 양도되게 하면 처벌받지만 진짜 동업을 하면 돈 된 사람 따로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 따로 둘이 같이 해도 상관없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했다면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업만 하면 이익을 분배받도록, 자금 투자한 사람 이익 분배받아도 되잖아요. 자기가 돈 됐으니까. 예, 그렇게 했다고 무조건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형식적인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분사무소가 한 개 있는 법인인 경우는 보정설정금액이 얼마에 되는가?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이니까 합하면 3억 이상입니다. 최소 3억 이상 분사무소가 한 개 있으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바르게 연결된 것인데 기억,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죠. 물가 수준,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물,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말로 계약해도 됩니다.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기억은. 전속 중개계약은 유효기간이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니어는 맞네요.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도 역시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당해 계약서, 당해 계약서 이 말은 그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 이게 조금 당해 계약서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데요. 이건 앞에 있는 거, 그 계약서니까 앞에 그가 뭔데, 전속 중개계약을 한 경우 전속 중개계약서 이 말이죠. 그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 거래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냥 계약서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당해 계약서라고 했으니까 당해라는 말은 그 계약서라는 말이에요. 그라는 말은 앞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했으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3년 보존 맞습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답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8번 18번 오늘 했던 내용인데요.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에서 예치명의자가 7명이 있었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었고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답은 따라서 3번에, 3번이 답인데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게 X로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계약금 등 3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오늘 했죠 이거? 1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공인중개 법률사무소가 안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야 되지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법률이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동산 중개,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거 사용하면 전부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 했죠.
간판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면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간판 실명제라고 했죠.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이 4번입니다. 분사무소에서 5개 광고물,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합니다. 분사무소 간판 달려면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 적으면 돼요. 본사 간판 달 때는 주된 사무소 대표자 성명을 적으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간판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불법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했죠.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이. 이런 걸 자꾸 기출문제를 봐야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 느낌이 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5번이네요.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공이 이런 금지행위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고요.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지만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죠.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암기 프린트 안 적어도 우리 암기 프린트에 이게 당연히 다 있죠.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1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0번에 5번.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일방대리.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이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는 것. 제가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송대리 안 된다고 했죠. 소송대리. 단순히 서류세 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매각기일 변경신청.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이런 건 대리할 수 없습니다. 14페이지 21번, 14페이지 21번의 답이 2번이라고요. 그래서 매각기일 변경신청은 안 됩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다음에 22번 겸업할 수 있는 것은 겸업제한 법 14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겸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겸업할 수 있는 게 24번에 있죠. 24번. 그래서 1번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X, 상업용 건축물 주택 관리 대행 가능하고요. 임대업은 안 되고요. 2번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4번이 답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겸업할 수 있고요. 5번은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이거는 그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있는데 대리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면서 또 본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 금지행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금지행위입니다.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해놓고는 또 자기가 그게 입찰에 참여하면 자기가 1등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이게 5번, 5번 문제는 적절치 않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상에 5번은 나와 있지 않다고요. 일단 명문규정을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겸업할 수 있는 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못한다고요. 이런 거 겸업을. 4번이 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거기 24번에 범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적어놨잖아요. 22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교육제도도 반드시 나온다고 했고요. 암기 프린터 53번에 교육제도 비교되어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개업하려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 1년인데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했죠? 예,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 각이 아니고 사각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가죠. 공인중개사가 오타네요. 공인중개사각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교육공개사가 아니라 누가 교육 실시한다고 돼 있어? 53번 교육제도 시도지사가 한다고 돼 있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인인 교육공개사가 실시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말은 그 53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8번에 동그라미 3번에도 있어요. 48번에 동그라미 3번에도 있다.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 모두 1년이고요. 교육받은 지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답 3번이 되겠고요. 2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업무정지는 광역시장이 업무정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업무정지해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합니다. 등록관청. 그리고 가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경도 할 수 있습니다.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가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경도 할 수 있다. 깎아주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다 할 수 있다고요. 2번에 아무리 늘리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9개월을 한도로 한다. 틀렸고요.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공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업무정지가 아니고요. 절대적 취소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오늘 했는데 업무정지 제척기간 몇 년이었어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3년이다. 3년. 다만 업무정지를 안 당하려고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죠.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폐업하던 무조건 3년만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위반 행위 동기 결과를 참작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업무정지가 결정 공일임 이게 6개월이었잖아요. 구체적 기준이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에 구체적 기준 6개월이면 이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더하면 9개월, 빼주면 3개월인데 9개월은 안 되고요.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업무정지 할 수도 있죠. 5개월 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 기준 6개월이라고요.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개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공제사업에 대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좀 요 문제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메뉴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이런 말이 하나 지금 빠졌어요. 박스 안에. 그걸 넣으면 답이 두 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문제 답은 한 개입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걸로 보면 맞는 거는 세 번째 동그라미만 맞고요. 첫 번째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동그라미가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마지막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의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지금 이 박스 안에서만 보면 답이 1번인데 해설해 보니까 지금 메뉴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는 맞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 빠졌다고. 이거 해설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말이 하나 더 박스 안에 넣으면 두 개가 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 문제대로 하면 한 개가 답이고 해설을 보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문제하고 해설하고. 해설 메뉴에 있는 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말을 박스 위에 하나 더 넣으면 두 개가 답이라고요.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1년에 천만 원에 채지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에요. 4번. 3년에 3천만 원짜리 3년에 3천만 원짜리 무부관직 상투같이 시작. 이게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라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3년 이하의 증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 4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니까 무등록업자죠. 무등록업자 3년 이하의 증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7번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27번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못 맞추라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시면 되고 27번은 28번 반드시 물론 27번 이것도 기출문제 나오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그 28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오늘 했었는데요. 등록 반드시 취소 사부 해부결의 사부가 아니고 해부결의 소양 없이 했었잖아요.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 플러스 1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기억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관계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하면 절대적 취소 맞아요. 니언은 이중계약서 상대적 취소입니다. 사망 디귿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
취소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중개 보수,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당시는 수수료인데 지금은 보수라고 하잖아요. 그 기출문제니까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 이 금지행위잖아요. 매무수 그 관직 상투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임의적 취소라고 했죠. 임의적 취소, 절대적 취소 아니고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잖아요. 리얼 미음이 금지행위니까 임의적 취소. 따라서 답 3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이거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암기해야 된다고요. 사해부결이 소양 없이 절대적 취소. 이중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임의적 취소. 답 3번입니다. 28번. 29번. 틀린 것입니다. 29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성명,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소 이런 거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요즘은 상속이 상속인 전원, 딸이든 아들이든 전부 다에게 상속되죠. 결혼했든 안 했든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으니까 다 확인해야 된다고요. 상속 지분이.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성관계 의무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했는데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성관계 의무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그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 기본서 한번 볼까요? 확인설명서 서식과 관련되는 거 확인설명서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우리 교재 310페이지에 보면 잘 적어놨어요. 310페이지 310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기본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안 물어봐도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9번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그럼 승강기 유무는 승강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승강기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되겠죠. 승강기, 소화전, 비상벨,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런 거 전부 다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의뢰인한테 안 물어보면 승강기까지 요즘은 아파트 승강기까지 못 들어가게 아예 차단돼 있어요.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 또 카드 같은 거 돼야 들어갈 수 있죠. 그 승강기 있는지 없는지 물론 뭐 고층 아파트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직접 주인이 오라고 해서 가봐야 알 수 있다. 이 말에 쉽게 말하면 개업공개사 혼자서 혼자 힘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게 승강기, 배수시설 이런 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화전, 비상벨,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게 우리 310페이지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주거용 서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체크해야 되고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그 아파트는 제외하죠?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에도 이게 다 그 경보형 감지기가 다 설치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연기나 연기 같은 거 감지하는 것도 있고 열 감지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화재 감지하는 거죠? 가스 감지기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가스 아파트 가스 있는데 위에 보면 뭐 이 동그란 거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가스 세면 또 가스 감지하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체크 안 해도 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체크하도록 작년 6월 달에 이게 개정됐습니다. 이 310페이지 서식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서식 한 문제 출제된다. 자, 그래서 성관계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안 물어봐도 개업공개사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 입지 조건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9번에 답 3번이고요.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중개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무조건 50% 위약금을 주는 건 아니죠.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주지 않아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다만 비용만 주는데 비용의 최고 한도가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스스로 발견해도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다고요. 비용만 지불하는데 비용의 최고 한도가 50% 범위 안에서다. 그 다음에 5번 거래 신고상 신고서상 신고 대상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 가격도 포함된다 했는데 우리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이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이게 작년에 9월 26일 날 신설됐어요. 실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여부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에 하나고 3억 이상인 경우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 실종중개인 할 때 실제 거래가격 종은 부동산 등의 종류 중개인 할 때 중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중개인 할 때 걔는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지급일 중개인 할 때 이는 인적사항 거래당사자 기소는 조건 기한 소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암기 프린트 13번 실종 중개인 기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암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실종 중개인 기소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오전에 풀었던 문제죠. 30분의 1번 기억나요? 오전에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동일한 중개사항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지금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매매 대금이 1억 8천이고 임대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인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임대차는 왜냐하면 집 팔고 이 문제는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점유 계정입니다. 동일한 중개사항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가 1억 8천 그 1억 8천에 대한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0.5%라고 되어 있잖아요. 2억 미만은 0.5%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0만 원. 그래서 1억 8천에 0.5를 곱하면 90만 원이 나오잖아요.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씩을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아서 합계 160만 원 받을 수 있죠.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30번의 답 1번입니다. 그래서 31번입니다. 31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 갑이 을 소유의 엑소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예, 계약서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개업공개사, 변호사, 법무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즉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금인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갑이 개업공개사죠? 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인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없다고 해서 틀렸고요. 2번은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자금 지급을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도 금인의 대상이 된다. 금인의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금인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죠. 매매, 교환, 승여계약 요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인 경우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금인받을 일이 없어요. 왜?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교환만 금인받 이거는 중개와 친하지 않잖아요. 승여계약이나 판결이나 화해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교환은 중개 개입 여지가 있는데 이거 교환 중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교환 가치가 있으면 교환 안 해요. 팔고 다시 사지. 교환하면 최악의 물건만 교환하자고 그래요. 어쨌든 현업에서는 금인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당권은 근저당은 금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만 금인받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계하여 본등기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는 금인 대상이 된다. 예, 본등기 할 때 금인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 허가받아야 되죠.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유상인 경우에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도 토지거래 허가받는데 나머지는 가등기는 하는 거 없습니다. 금인도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 할 때 금인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거부받아도 금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금인받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금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해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실질적 심사만 하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보면 금인 계약서 필요직 기재 사항 암기 프린트 10번에 보면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위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 이 필요직 기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실질적 심사 확인 안 한다고요. 즉 실거래가격 거래한 거 맞습니까? 통장 입금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관도 형식적 심사만 하죠. 금인도 형식적 심사만 하는 거지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 32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